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상 최초 지역 소멸의 위기를 다루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 저는 진행을 맡은 전예현입니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국가에 참 풀어야 될 과제가 많다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특히 지역 소멸, 이제 비껴갈 수 없는 과제라는 거 많이 인식하게 되셨을 겁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열린공감TV에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점도 살펴보고 또 장점도 살펴보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대안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각 지역의 현황과 풀어야 될 과제를 짚어보겠고요. 특히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지 함께 머리를 맞대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순서로 경상권과 충청권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각 지역을 대표할 만한 분 저희가 야심차게 모셨습니다. 먼저 조원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농사 짓고 있는 조원희라고 합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22번 지금 낙선하고 집에 가서 열심히 농사 짓고 있습니다. 네. 선거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분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외모로 특정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만 이분에게만은 이 별명이 붙여도 별로 이견이 없고 반론이 없었다. 사관우업계 정우성이라고 부르신다고요? 본인이 붙이신 건 아니시죠? 제가 붙인 건 아니죠. 사실 제가 붙인 건 아니죠. 근데 저 정우성 배우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게 팬들한테 이게 진짜 혼날까봐 겁납니다. 아, 아닙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농업 문제를 다루시는 점에서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또 굉장히 열심히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농민들의 기본소득 문제라든가 농업 문제 많이 다뤄주신 점 많이 주목을 하셨는데 별명이 울트라 슈퍼 드라이라고 해서 방송 전에서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제가 이게 굉장히 단순해요. 목표가 있으면은 목표를 위해서만 이제 살다 보니까 삶이 아주 심플해요. 그게 다른 일 해보지 않고 농사만 짓고 농민운동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지역을 살려볼까 이 부분에서만 하다 보니까 다른 뭐 다양한 영역에 이제 관심을 갖거나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걸 해보진 못하고 아주 단순하게 살아왔습니다. 예, 앞으로 단순한 정우성 이렇게 별명이 또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자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뒷면에 깔린 지도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것이 지역소멸 고위험군입니다. 지금 2000년부터 2022년까지 현황을 보시면 와 정말 지역이 사라지고 있다, 마을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걸 실감을 하실 겁니다. 이런 문제 전문가 한 분 또 모셨습니다. 충청권을 대표하는 장기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열린공감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정무실장을 지냈고요. 지금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 좋은도시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에 함께 불러주셔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응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기수 소장님에 대해서 제가 샅샅이 조사하는데 사실 이제 성함을 듣고 약간 많은 분들이 별명을 많이 지으셨을 것 같다. 장기수 선생님이라고. 예, 실제로 뭐 어릴 때는 좀 놀림도 많이 당했는데요. 저희 할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정치를 하고 시민운동을 하면서는 사실은 이름에 갖는 임팩트가 있어서 덕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대학 때 에피소드 하나는 저희 대학 때는 제가 이제 금융실명제 전이라 저희 장기수원에 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제 이름으로 그냥 개설하면은 그냥 장기수원회가 돼서 그런 에피소드도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자, 두 분, 조원희 대표님, 장기수 소장님과 함께 이제 본격적인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고요. 먼저 경상권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야, 이 제작진들의 경쟁이 치열했다라고 하는데, 왜냐? 바로 제작진이 조원희 후보님 댁을 찾아갔더라고요. 굉장히 먼 곳 아닌가요? 서울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이제 걸리는, 그 다음에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죠. 네. 상주까지 가셔서 우리 제작진이 영상을 만들어 오셨는데요. 안 보시면 후회하십니다. 꼭 볼 수 있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경상북도 상주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 일단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실제 거주하는 곳인가요? 예, 제 고향 마을입니다. 그런데 사과하니까 우리 정기수석님 하실 말이 많으시는데. 왜냐하면 이번 총선이 이제 물가의 상징으로 이제 대파와 사과였잖아요. 금사과라고 네. 불렸는데 영상을 보다 보니까 밭이 꽤 커서 그럼 실제로 우리 생산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었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봄부터 냉해 그다음에 여름에 장마가 굉장히 길었고 장마가 54일이나 됐고. 장마 기간 동안 1년 올 비가 다 왔어요. 그 이후에도 뭐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 계속 고온과 이제 강우가 계속 오면서 전체적으로 사과 생산량이 한 30%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게 비쌀 때는 내 게 없을 때가 비쌉니다. 지금 바로 등장하시는 저분이 제 옆에 계시는 주원희 대표님의 실제 모습입니다. 실제 사과 따시는 모습도 봤고 이 풍경만 보면 너무너무 평화로워요. 그래서 와 정말 상주 가서 살고 싶다. 그리고 사과 가격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상주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자 우리가 상주 시내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상주 시내로 나가보면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때요? 상주가 이제 전형적인 이제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촌 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인구가 이제 정점으로 갔을 때는 27만 명이었다가 지금은 매년 줄어들어서 이제 94,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뭐 마스다 히로야가 이제 제시한 지방 소멸 지수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0.18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주 고 위험 지역. 아까 지도에 보셨지만 이제 빨간 곳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보니까 임대문이 이렇게 하면서 상가들이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또 저 농업인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시는 자영업자분들도 참 살기가 쉽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영상으로 이제 보신 저곳이 이제 서문 상주에서는 읍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문, 북문, 동문, 서문이 다 있었던 곳인데 저기가 이제 서문 내거리 그 시내 중심가예요. 중심가인데 지금 3층부터 비기 시작해서 3층, 2층 지금 1층까지 다 비어서 지금 영상을 찍은 시간이 이제 퇴근 시간 한 7시경 이렇게 됐는데 차량만 몇 대 다닐 뿐이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역 소멸 위기 정말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텐데 또 다른 문제는 사실 정치를 살짝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번 선거에서도 보면 여전히 지역주의 벽이 높다. 대구, 경북,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참 고전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의 뭐 전국적인 결과로만 보면은 민주당을 포함한 이제 야권의 압승 뭐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또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을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이제 전국적인 승리에 비해서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그 여권에서 오히려 이제 결집한 경향 막판까지 이렇게 쭉 집중을 하면서 결집한 경향을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요번에 이제 우리 지역에 나오신 후보님들이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경북에는 13개 지역구가 있는데 그 중에 두 지역을 후보를 못 냈고 11개 지역에 이제 우리 후보님들이 나와서 뛰었는데 정말 열심히 진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 후보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예, 지금 저희 슬라이드 화면 좀 보실까요? 아, 이게 우리나라 지도를 그림으로, 색으로 보면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아, 정말 참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우리 민주당 후보님들 너무 열심히 하셨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빨간색, 특히 빨간색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그래도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얻은 득표 평균이 이제 25.9%거든요. 그 전에는 한 자리부터 시작했는데 많이 이제 약진을 한 수준이고 21대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21대도 네. 야권에 그때는 여권이었죠.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었을 때 전체 다 후보를 내서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전체 분위기보다는 득표가 좀 부족한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지역적 토대가 특히 이제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 의회 의회가 너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죠. 그렇군요. 사실 소장님 지방의회에서 일을 해보셨잖아요. 예, 예. 이런 지방의회 구성이나 이럴 때도 지역의 색이랄까요? 지역주의가 분명히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저는 그 열린 민주당으로 제가 천안에서 처음 기초위원 당선됐었거든요. 처음으로 당선됐어요. 예, 예. 민주당이 처음이었습니다. 16년 전에.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제가 영상과 이제 선거운동 과정을 보면서 희망이 없는 어떤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다른 데보다 두 배, 세 배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기초위원들이 좀 당선이 돼서 야, 저놈들 마음은 안 들지만은 일시키면 잘한다라는 이런 실핏줄이 좀 활성화되면은 오히려 지방정부라든지 국회의원 당선이 쉽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당이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 지원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단적으로 이제 대구만 하더라도 32명 광역의원 중에서 민주당 의원은 딱 한 명이에요. 경북의 59명 중에서 단 2명.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 어느 한쪽이 의회를 장악하거나 국회를 장악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 소멸 위기라는 것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정당이 경쟁하면서 좋은 경쟁을 내야 경쟁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시기에 그렇다면 지금 대구 경북 경상 지역의 바닥 민심은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우세인 건 사실인데 윤석열 정권 들었을 때 10명 중에 8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2년이 채 안 돼서 이렇게 보니까 찍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대통령이 하는 일 또는 국민의힘이 하는 일을 보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얘기는 안 해. 얘기는 안 하고 그렇지만 변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든 조금씩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제 우호적이지는 않지만은 후보들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대구 경북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후보들이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 해서 부산 경남 지역이 이제 변화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시간이 꽤 그리고 노력이 꽤 많이 들었는데 이제 대구 경북도 이제 변화에 대한 희망은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참 희망은 있지만 그래도 유권자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민주당을 딱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려면 분명히 풀어야 될 과제라든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험지에서 계속 뛰어오신 분으로서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라는 쓴소리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참 생활 정치가 어려운데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우리 후보들이 선거 때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좀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평상시에 이제 활동하기가 되게 어려운 여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평상시 이제 당원들과 소통과 교류하고 당원 중심의 이제 그 지역위원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이번 총선 때 활동하신 내용인가요? 이번 총선에서 이제 우리 대구 지역의 후보들이 이제 나오신 분. 네, 제가 모든 후보님들이 참 고생을 하시겠고 모든 정치인들이 각 지역에서 열심히 뛰겠지만 험지에서 뛴다라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총선을 계기로 유권자들도 한번 더 험지에 있는 정치인들 돌아보셔야겠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재정비를 정치권도 하고 특히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어떤 정당이든 깊이 살펴보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내에서의 통합을 이루려면 한쪽 정당만이 아니라 여러 정당이 좋은 정책으로 경쟁하고 또 그 정당의 험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힘낼 수 있도록 유권자분들 너무 한쪽만 보지 마시고 다른 쪽에도 좋은 후보들이 있다. 이번에 재밌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제 지역에서 뛰신 우리 후보님들이 대구도 그렇고 이제 경북 지역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이 민주당의 우리 후보들을 많이 따라다니면서 연호하고 박수 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사실 잘 안 변하시거든요. 저희 상주만 하더라도 유권자의 절반 이상 65세 이상 이렇게 되시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 정치 성향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이제 가치관, 그 다음에 정치 성향이 만들어져서 평생을 간다 그러는데 그래서 대구 경북에 우리 10대들이 민주당을 많이 응원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 주원희 후보님이 대구, 경북, 경상권에
정성이라고 불리신다면 대구, 경북, 경상권의 BTS처럼 네.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정치인분들 많아졌으면 좋겠다. 또 그러기 위해서 총선을 계기로 좀 재정비를 많이 해야 되고 무엇보다 지역에서 열심히 일한 일꾼들이 좀 많이 정치권에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충청권 차례입니다. 장기술 소장님, 충청권의 핫 이슈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아마 전국적으로 뭐 이슈가 되긴 했지만은 특히 우리 충청권은 혁신도시 관련해서 이슈가 이번 선거에 아주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의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혁신도시가 권역별로 있긴 합니다. 그런데 네. 신도시를 취재를 직접 해오셨다고요? 예, 저희가 충청권에는 이제 대전, 뭐 이제 충북, 충남에 있는데요. 내포 신도시에 있는 혁신도시를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내포 신도시를 촬영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무려 2조 6천억 원이 투입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예, 예. 장민 소장님, 좀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내포 신도시는 2020년 10월에 전북에 있는 전주, 완주와 더불어서 도청 소재지의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선정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좀 뒤늦게 혁신도시가 선정됐죠. 그런데 혁신도시 핵심인 기업 유치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여기 영상에 나왔듯이 인구 10만 목표인데 겨우 3만 넘었습니다. 10년 지났는데 거의 희망 고문인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좀 의아한 점이 있는데 저도 네. 기자 시절에 국가균형발전이 문제라던가 혁신도시라던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 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처럼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을 보면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죠.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혁신도시라든지 지방도시 핵심은 공공기관의 이전은 마중물 역할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기업 유치, 산학 연구기관 유치를 통해서 도시의 완결성을 갖자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첫걸음인 공공기관 이전도 사실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 정부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마중물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 이에 여건들이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왜 시골집 가면 예. 이렇게 펌프하는데 예. 예, 예. 물을 한 두 바가지 넣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예. 물이 나오는데 물이 한 바가지 정도만 들어갔다. 그렇게 좀 비유할 수 있을까요? 충남은 한 바가지도 안 들어왔습니다. 반. 예, 충남하고 대전 예, 반컵도 안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풀어야 될 제가 많은데 시민들이 정말 생생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희 시민들 인터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랬고요. 저렇게 도청이나 뭐 많이 생겼지만 그분들이 이제 여기를 집으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직장에서 숙소로 이용하는 개념처럼 평일에만 이제 오셔 있거나 근무한 날에만 와 있고 이제 본가는 따로 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더 없고 차도 없고 이제 저녁 때나 이럴 때도 보면은 이제 다들 본가로 가시거나. 다른 데로 많이 빠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출퇴근만 여기서 하시고 다른 지역 하시면서 아마 유지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아무래도 이제 문화 공간도 그렇고 뭔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안 들기는 해요. 네. 뭐 큰 병원이나 큰 마트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 편의시설이나 이렇게 즐길 만한 것들이 너무 없으니까 여기까지 그렇게 이사 오면서 내려오실 만한 그게 그렇게 크게 없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게 조금만 더 발전한다면 이제 인구도 많이 늘고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으로서 그냥 유지 정도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아파트가 많이 젖이고 있잖아요. 또 임대주택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도 빈 아파트가 자꾸 생기고 임대 아파트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또 짓고 있고. 그래서 임대 LH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도 빈대가 많아요. 아직 산업단지도 활성이 안 되고 병원도 안 들어오고 대학교도 안 들어왔는데 일단 주택이 먼저 많이 생겨나고 그렇다 보니 기대 심리는 되게 좋아요. 왜냐면 28년도까지 그 명지 의료법인 있죠? 그거 들어오고 그러니까 종합병원이죠? 그리고 충남대학교 들어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 영재고등학교 그것도 들어온다고 발표가 났고 그리고 산업단지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부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대 심리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여기는 발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방문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좀 하루에 뭐 하루에 좀 찾으시는 손님이라든가 이렇게 한 어느 정도 이렇게 오세요? 지금요? 저기요? 여기 한 50명. 이게 매 주마다 조금씩은 차이 있어. 인구가 조금씩은. 더울 때도 있고 좀 추울 때도 있고. 네, 평균적으로 한 150명 정도 하루에. 150에서 200명. 지금 여당에서 강승규 국회의원이 당선 되셨는데 그분이 앞으로 이 대포 우리 신도시를 위해서 홍성 예산을 위해서 열심히 하실 분인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실 것이고 그분이 예, 많은 저기가 경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선되신 것 같고요. 우리는 바라고 있죠. 우리 시민들은 그걸 잘해 주실 것이다 믿고 잘하실 겁니다 아마 이제. 네, 시민들 인터뷰 잘 봤습니다.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그 기대가 잘 충족될까? 공통점을 살펴봤더니 사람이 예상외로 없다. 즉 인구 예비 잘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 인터뷰에서 나왔듯이 저는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포 혁신도시가 10만 명을 목표로 도시를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성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3만 명이 겨우 넘었습니다. 그럼 총 인구수가 3만 명이라는 거예요? 예, 3만 명 좀 넘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혁신도시를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기는 어렵다 판단했기 때문에 혁신도시 선정을 통해서 공공기관 유치, 기업 유치를 통해서 도시를 정상화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3년, 2020년 10월에 선정된 이후에 공공기관은 전혀 하나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요. 기업 유치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한테는 희망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나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데이터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충청남도의 기업 투자 유치 혜택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지원액, 또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들, 지원 금액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기업에 잘 와닿아야 기업이 오는 거 아닌가요? 강제로 그렇죠. 오게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네. 평가를 하시나요? 실제로 기업은 정확하게 기브 앤 테이크라고 이익이 돼야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이야 이제 국가 정책으로 딱 진행을 하면 되지만은 기업은 정확하게 지원과 제도적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니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 니네들이 가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실적 지원을 강화해야만이 이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혁신 도시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물론 일부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장 소장님 말씀을 들다 보면 아직까지 풀어야 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그렇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원희님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상권에도 혁신 도시가 있잖아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경상권에는 이제 혁신 도시는 이제 진주, 대구, 그다음에 김천 여기 이제 유치가 됐고 도청 신도시가 이제 경상북도청이 이제 대구에 있었는데 그 경북도청이 이제 안동 그리고 예천 중간 지역에 이제 따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있죠. 그런데 혁신 도시가 성공하려면 사람이 오래 머물러야 된다. 그 말은 가족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여기서 잘 사는 이른바 정주 환경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김천 혁신 도시에는 이제 한전 한국 전력 기술 그다음에 이제 진주에 대구에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아까 우리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포 신도시처럼 주중에만 이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전부 이제 KTX 타고 서울 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일터로서의 기능은 하지만은 이제 삼터로서 또 그다음에 이제 쉼터로서 이렇게 그 역할을 아직 그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제 외부에서 이제 자꾸 사람들을 들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지금 대구 경북만 하더라도 20대 30대들이 1년에 14,000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왜 빠져나가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일자리, 첫 번째 일자리, 두 번째가 교육, 세 번째가 가족을 찾아서, 네 번째가 이제 문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주 여건을 이제 갖추는데 아직 지역이 이제 부족하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죠. 예, 지역 소멸 위기의 핵심은 청년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좀 장기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이런 것도 중요하다. 장소장님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은 저희 세대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자, 거기에 임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육, 문화, 그리고 의료, 내가 생활하는데 즐기는데 이 도시가 적당한가에 대한 자기 판단들을 정확히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정주 여건이라는데 정주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서는 청년들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채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야 이제 저희 세대나 저희 바로 밑세대는 어떤 직장에 따라 가기도 하지만은 청년들은 직장을 바꿔버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꼭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도시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자리 문제, 정주 환경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청년들을 만나보면 일자리 문제를 접근할 때 너무 어른들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우리 20대, 30대가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비롯한 인프라 문제, 또 생활 서비스 문제 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가 성장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입법 부분, 또 제도적인 부분, 지자체 차원의 노력, 그리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노력. 굉장히 많은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장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목이 메이신 거. 네, 죄송합니다. 예. 현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서 지금 작년 올해 계속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지역이 사는 데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지역은 공공기관 이전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를 통하고 교육, 문화, 의료의 정주 환경을 만들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지역의 거점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 시대에 그나마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다. 그래서 저는 혁신도시 아직 유효하다. 그 대신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 시골에 가면 아이가 없고 청년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하는데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으려면 말씀해 주셨듯이 혁신도시 문제 그리고 농업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경상권과 충청권에서 정말 현장을 뛰고 있는 조원희 대표님 그리고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에서 직접 일을 하셨던 우리 소장님 의견 정말 귀중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경상권과 충청권의 지역 이슈 오늘 첫 회에서 다뤄봤는데요. 자, 오늘 두 분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이 멀리 스튜디오까지 와주셨거든요. 첫 방송 어떠셨는지 소감 들어보고 또 시청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우리 제작진 칭찬 잠깐 해주셔도 방송이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네. 일단 상주까지 가서 7억을 마쳤는데 조상님 어떻게 보셨어요? 유튜브 방송에서 현장을 이렇게 또 저 담당 PD가 이렇게 찾아주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열린공감 TV가 정말 이게 지역에 대해서 지방 소멸 극복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방을 살리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그 해결책이나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역의 이제 중핵적 그 거점 도시들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실핏줄들을 키워내는 거, 농산어촌, 그 다음에 마을, 사람, 일, 이걸 갖다가 통합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원희 우리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장 소장님,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방송을 이렇게 하시면서, 또 오늘 촬영본을 보시면서, 지역소멸 극복에 관련한 얘기를 다른 곳의 얘기도 같이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첫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긴장한 상태에서 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셨다 목이 메이셨어요. 이런 방송 출연은 처음이어서 사실은 열린공감TV에서 연락이 왔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런 사람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녹화를 진행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지역의 의제가 대한민국의 의제가 되는 건강한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호두과자를 못 사왔는데요. 천안 하면 호두과자거든요.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아침에는 아예 가면서 호두과자 사가지고 했는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천안하고 거리가 조금 이렇게 대중교통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못했는데 다음에 불러주시면 꼭 호두과자 사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천안 명물 호두과자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제작진분들이 보여주신 표정 중에 가장 밝은 표정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자, 천안 하면 호두과자지만 뭐 상주 하면 지금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과제도 있지만 자랑거리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상주에는 조원희 대표님 같이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뭐 인재일 수도 있고 특산물일 수도 있고 발전 가능성 많은 매력 있는 곳이 그래도 상주 아닐까 자랑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주는 뭐 대한민국 농업 수도라고 얘기하는데 상주뿐만이 아니고 그 농촌 지역에서 제가 이제 쭉 살아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가장 그 만족하는 부분은 삶의 주체가 자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허비하는 시간이 적어요. 출퇴근하는데 뭐 쓸데없이 같은 30년을 살아도 농촌에 살면은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거의 배 가까이는 효율적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먹는 거는 대한민국 1%입니다. 농촌에 살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막 은퇴를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3분의 1 정도는 농촌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 꿈을 실현시켜 드릴 수 있도록 지역에서 준비한다 그러면 지방 소멸이란 말 앞으로는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상주 자랑 듣다 보니까 상주에 한 번 더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장 소장님 충청권에도 자랑할 게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호두과자만 생각하지만 사실 호두과자만 있겠습니까? 오늘 소장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청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랑도 부탁드립니다. 예, 충청권은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사교천, 뭐 서산, 태안, 다양한 수산물이 풍부하고 시기시기별로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서천에서 다음 주부터 대방어 축제가 뭐 진행될 예정인데 그런 것처럼 상주에 못지않게 축산, 홍성 예산을 중심으로 한 축산, 그리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해산물 축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자주 불러주시면 그때그때마다 미리 한 1, 2주 전에 축제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예, 출연진 최초로 본인을 계속 패널로 써달라는 홍보도 하셨는데 아유 저희가 정말 지역에서 직접 일해보신 분들을 모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열린공감TV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했고 또 멀리 충청, 경상까지 취재를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 뜨거워 또는 매콤하다 이런 정치 뉴스, 경제 뉴스 물론 재밌죠. 하지만 우리의 고향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대한민국 곳곳이 균형감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소멸 문제를 꼭 다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열린공간TV에서 마련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오늘 첫 방송 조원희 대표님 장기수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두 분 계속 보고 싶으시다고요? 좋댓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또 이런 걸 좀 우리가 다뤄보고 싶다라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창고에서 그곳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최초로 진행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 오늘 1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후원 및 정기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